수능 셀파 종합편 스킬 업업 들어가자. 자, 이걸 전체적인 구조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 이거 어떤 두 회사가 나와. 그러면서 두 회사의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박스를 표시해놨지. 첫 번째 회사 이렇게 박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사 however 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두 회사가 그 결과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거를 요약하고 있는 그런 글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혹시 이제 변형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제 문장 넣기, also, however 이 앞뒤 문장 이용해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거보다는 어휘 문제 또는 빈칸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거기에 좀더 초점을 두면서 보도록 하자. 자, 연구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연구를 했습니다. 두 휴대폰 회사를. 해놓고 회사 밑에 들러붙는 현재 분사다. 자, 뭐 하려고 애쓰고 있는 회사냐? 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 휴대폰 회사, 두 회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회사. 그첫 번째 회사가 한 어떤 그 활동이다. 문제 해결 활동. 자, 그래서 첫 번째 회사는, 개발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technology shell, 기술 선반이라고 그것이 부르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 선반이라는 것은 만들어졌습니다. 소수의 그 기술자 그룹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on which가 들어가는데, it on which는 바로 기술 선반 밑에 들러붙는 거야. 그러니까 해석은 이거지. 그 기술 선반에, were placed. 자, 이거 답은 이거다. 왜냐하면 이게 이 전명구, 장소 부사구가 앞으로 가가지고 도치가 됐잖아. 주어가 어느 거냐면 possible technical solutions. 얘가 주어지.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니까 were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가능한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놓여졌습니다. 그 기술 선반에. 자, 그런데 그 해결책은 또 어떻게 되느냐? 관계사 또 들러붙었다. 다른 팀들이 미래에 사용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앞으로 미래에 사용할지도 모르는 기술적인 해결책들이 놓여 있는 그러한 기술 선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자, 개발했다는 거야.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또한, 여기서 그것은 그 회사야. 그 회사는 created, 만들어냈습니다. open-ended conversation. 자, 이게 첫 번째 회사가 했던 그 특징이다. open-ended. open-ended이니까 뭐겠어? 이제 개방되어진,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그러한 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 기술자들 가운데서, 그 회사의 기술자들. 당연히 회사는 단수니까 it로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여기서 in which는 conversation 밑에 들러붙는 거야. 그런데 그 대화에서 영업사원과 디자이너들이 종종 포함되었습니다. 아, 이거 사실 기술자들의 모임인데 거기에 누가 포함되었다고? 영업사원하고 디자이너들이 포함되었대.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약이 없는 대화, 열려있는 대화가 되겠지? 그리고 그 경계, 사업 단위 사이의 그 경계는 were deliberately,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부서 간의 경계를 일부러 모호하게 만든 거야. 이 모호하게 만든 게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니? 바로 open-ended conversation 아니겠니? 어휘 중요하다. 자, 이게 첫 번째 회사의 특징이니까. 왜냐하면 more than technical information, 그 기술적 정보 이상이 필요되어졌기 때문에. 뭐하기 위하여? 이건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지.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느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어떤 감을 얻기 위해서는 단지 기술적인 정보 이상의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업 단위들의 경계를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부서를 넘어서 서로 간의 정보가 통용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나 하면서 이제 딱 대립이겠지. 첫 번째 회사하고. 그 다른 회사는 proceeded,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반대다. 더 겉보기에는 clarity, 그렇지. 명확하고 어떤 규율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해놓고 이거는 분사구문. 뭐 하면서? 그 문제를 그 부분들로 나누면서 오히려 어떤 통합적인 접근을 한게 아니라 오히려 분석적인 접근.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막 쪼개서 다른 부서로 나눠버린 거야. 알겠지? 이게 이 특징이다. 두 번째 회사. 그래서 다른 부서들은 protected, 그들의 영역을 보호했습니다. 왜? 너무 부서를 쪼개놓으니까 자기 부서 그 이제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겠지. 그들 영역을 보호했고, 그리고 개인과 팀들은, 어떤 개인과 팀들은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같은 회사 내에 부서끼리 경쟁을 하고 있는 거야.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이런 개인과 팀들이 당연히 경쟁을 하니까 stopped, 멈췄습니다. 뭐 하는 것을?
정보 공유를 멈췄습니다. 바로 딱 대립이 되지 않니? 아까 위에서는 open-ended conversation이고 의도적으로 그 경계가 애매모호했는데 얘들은 너무나 그 경계가 명확하고 규율을 가지고 전개되다 보니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결론 들어간다. 두 회사는 did eventually, 이거는 뭐 동사 강조지, 결국 그 기술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어쨌든 두 회사가 해결을 했대. 하지만 그 후자 회사, 바로 뒤에 나왔던 그 후자 회사가 had more difficulty, 더 많은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 전자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이 지금 skill up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빈칸과 어휘 문제로 나오기가 제일 좋지 않겠나. 그리고 어휘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선생님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들이 있지. 이 부분에 있어서 어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빈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 전체적인 그 맥락을 파악한다면 또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두 회사 나왔는데 한쪽 회사는 open-ended conversation과 의도적으로 그 부서 간의 경계가 애매모호했다는 거. 그 다른 회사는 너무나 그 경계가 명확하고 규율을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나눠져서 서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두 회사의 결과는 아무래도 첫 번째 회사가 더 이제 문제를 쉽게 해결했다는 거. 그렇게 정리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킬업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